5천 명인데 계속 그 얼굴 없는 사람들하고 이름이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잘라내서 잘라내고 하고요. 지금도 뭐 친구 대기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승인 다 안 해줘요. 제가 보고 뭐 A 얼굴 올려라 이렇게 올려놓으십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하고 조금 안 하죠. 이렇게 얼굴이 뭐 없고 과일을 올려놨는데 제가 뭐 누군지 올려놨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진짜 페이스북이나 SNS는 자기 얼굴을 확실하게 보는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이름도 막 이상하게 막 그 개 이름 쓴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잘라버렸는데요. 개하고 친구는 저는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친구 안 합니다. 뭐 놀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받아보기 하시는 분인데 친구를 승인을 안 해주니까 받아보기 하시는 분인데 메시지가 와가지고 진산에 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 개 안 좋아합니다. 개 안 키운다. 그래서 저희 개를 키우지만 개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문 밖에 묶어둔다고 그래요. 저는 그 원칙이 얼굴 공개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친구가 5천 명이 넘어가니까 없을 때는 막 사귀었죠. 연결했죠. 원칙이. 지금은 좀 제가 다른 사람만 해도 한 500명 정도 따라내고 이런 정도만 따라내고 해도 조금 지나면 5천 명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50명 친구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작된거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한두 명이라도 던진다든지 좋은 친구라면 이게 모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페이스북에서 소통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저의 SNS 생활에 가장 큰 저기는, 기본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서 얼굴 내밀고, 글 쓰고 하는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름대로, 그냥 페이스북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나름대로 친구도 사귀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저는 농림부, 처음에 친구 없을 때 사귈 때 농림부, 뭐 기술원, 뭐 강원도 기술원 같은 기술원, 고청, 진흥청, 군청,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검색을 하고 친구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친구가 없어요, 그거. 공통점. 공통점. 그니까 제가 글을 하루에 몇 개씩 올리잖아요? 지겹더라고. 그런 거야, 뭔 다. 지난번 토요일날, 그, 우리 뒤에 무슨 변호사님의 숙제에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다 도움됐잖아요? 그, 수량 주나봐요. 사람이 없을까봐, 저도 공무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는 대안을 맞죠. 뭐하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아, 그러시면 뭐로 보세요? 카카오 스토리 보세요. 보니까 친구가 3명 있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제 글 3명 중에 제가 글 제일 많이 오신 사람이니까 제 글은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말이야. 그러니까 니 뭐하느냐 다 한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군천이나 도수이나 가면요. 저는 몰라요. 그 사람. 나한테 답을 한 번도 안 써요. 내가 그 사람 친구인지도 난 몰라. 무슨 일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냥. 아, 뭐, 어디 갔었다는데? 없었다는데?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지만, 내가 뭐, 민원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아니까. 쉬워. 뭐, 제가 사왔다는 것도 꼭 하니까, 불편해야 하냐고, 오히려. 그 담당자가 왜 당신이 해야 되는지 아냐. 오히려 숨겨져요. 나도 인별 있다가도 당신 꼭 신경 시간 붙이지 말아야 하고 인별 지났는데 나가 이틀 전에 전화가 그 신청이 빨리 넣어요. 안 됐다고 해요. 내일까지 빨리 넣으라고. 여기까지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페이스북 통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안 인정하고
만약에 그때 길을 갔었어도 소통을 안 했다면 지난번에 부모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야 너 괜찮다고 마을 괜찮다고 빨리 신청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 지금도 카카오톡이 가끔 아 지금 어떻게 맥주 써주고 가요. 네, 그 정도로 이런 단계를 갖다 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정도 가면요 뭐하러 가면요 알아서 딱딱 앉아서 스포츠 주시게 해주죠. 일이 굉장히 쉬운데 이 페이스북 통해가지고 이 올해 제가 매실을 한 5천 명도 사는데요 그 홈페이지 저희 보기 한 1,000명이 아까 못되거든요. 못되는데 기존 고객도 있는데 기존 고객보다요 페이스북하고 페이지하고 카카오스토리에 주입되는 거 하나 5천 명 10km씩 따지면 절반 정도 이상이 그쪽에 소통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뭐 인기가 뭐 떨어진다 어쩐다고 발자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얼굴 내밀어놓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SNS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페이지 페이지 저 페이지를 한 6-7개 만들어 놓고 그래 맛집도 만들고 별로 다 만들어 이것도 도메인 싸움이잖아 이렇게 여기 보면 지리산 코리아 지리산이라는 걸 그냥 뺏겼어요 페이지. 이것도 옛날에 우리 도메인 뭐 현대 뭐 이런 거 삼성 같은 다른 것처럼 먼저 찍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뭐.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빨리 해야 이것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한 메일 쓸 때도 보면은 도메인 못 써갖고 뭐 숫자 뭐 7238 뭐 2362 막 쓰고 그러잖아요 단어 넣고 이런 거 안 하려면은 미리서 선정해야 돼 그래서 뭐 지리산 뭐 산수유 뭐 이런 것들 막 우리 아들 이름으로 막 만들어놓고 막 다 해놨어요 우리 딸내미 이름으로 뭘 해갖고 땅따먹기 땅따먹기 하듯이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골방 식구들 너 야생차 하고 싶어? 그린티 뭐 해서 사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몇 개씩 나는 그리고 이게 고민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선점의 그 마케팅이 있어서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까지도 조금 많이 따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를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건데요 지금 팬이 2,200명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요 저는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글도 잘 못 쓰고요 한글 쓰거나 뭐 이렇게 아 누군지 알겠네 광고 모델로 줘야 되겠네 이렇게 올리면 1,400명 조회수가요 한 사람 890명 언론이네 언론 제가 뭐 글을 막 쓸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일하면서 아침에 사진 찍고 일하기 전에 눈치 보면서 남들 막 일하고 있는데 눈치 보이는데 강물을 쓸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이거 며칠을 하고 있다가 눈치 보여갖고 한 두 주에서 뭐 맞아 그런 식으로 해 저도 나하고 그런 막 차분히 앉아서 쓸 수 써도 못, 잘 못 쓰지만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한 두세 줄만 딱 쓰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밤 사진을 계속 몇 번 올리고 있거든요 밤잠을 하려고 밤 뽑힐 때 올린 거 조금 지나고 올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가정 올리고 있거든요 산수유 뽑힐 때부터 쭉 올리고 있어요 항상 하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 내가 집중적으로 밤 막 벌어진다 할 때부터 다 올리고 시작하잖아 지금부터 밤 몇 번 올렸는데 밤 하겠다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오랫동안 SNS를 했기 때문에 저의 이미지를 조금씩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인간과는 어떨 것이다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품절이 됐지만 우린 많이 안 팔았어요 조금 팔다가 금방 풀렸어 지켜버렸어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언제 나오는지. 빨리 안 들어오고 없어 보니까.
좀 약간 작전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맞아, 이 페이지 마케팅이요. 페이스북 페이지 마케팅 개념이 굉장히 그 꽃집안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들고 있지만, 이 원래 미국이나 이쪽의 마케팅 툴은 다 페이지 마케팅이에요. 됐습니다. 페이지 기업에서도 뭐 브랜드별로 페이지 다 달린 거네요. 뭐 자동차가 아니면 뭐 현대에서 차 분류로 다 페이지가 달려요. 다 경쟁자니까. 자기 같은 브랜드지만, 같은 회사의 애플이지만, 브랜드하고 저기 수마트하고 경쟁자예요. 같은 회사지만. 서로 좋아해요. 경쟁자기 때문에. 서로 다 달리해요. 그 전략이 있어요. 페이지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달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포기하고 하나가 하고 있는데. 페이지 마케팅도, 말씀하라좀 시간만 많으면 안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좀 시간이 안 돼갖고 잘 못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홈페이지 보여드리는데 여기까지 있지도 않아요. 나무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끔씩 다른 영상을 나오면 뭐 금방금방 정화되는 것 같고 올라오고 모바일을 또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잘 안 쓰게 되죠. 모바일에 또 저 스케줄을 만들어 갖고 쓰고는 있는데 거의 안 씁니다. 블로그는 뭐 만들어 놓긴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는 블로그 많이 썼습니다. 근데 현금 전화 오면은 기능 상담밖에 안 오니까 기능 상담을 일단 전화 달라. 지금도 막 요즘도 카카오톡을 해도 기능 상담만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한번 전화 잡으면 그 사람들 한 20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미 맥이 끊겨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다가, 근데 약초장사한테 가서 약, 누가 암 걸렸는데, 뭐 물려라는데, 기능 상담. 이런 쪽만 무리가 오니까, 그냥 블로그를 아예 지금 잘 안 쓰죠. 예, 그리고 군에다도 절대 상담을 연결하지 마라. 아,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오면 한나를 깨먹어. 상담을. 그러니까 뭐, 뭐, 돈이나 받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영상 언제 주죠? 그래서 아예 안 받아들여요. 블로그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도창에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수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100명 정도는 들어온 것 같죠. 지금도 안 썼는데. 트위터도 하는데요. 팔로워가 12,200명. 이것도 다 막 그 트윗 레드언지에서 막 놀러가지 마. 열심히. 손가락 예민인데요. 그 별로 안 해요. 안 해요. 남는데 내가 요즘은 다 연동해놔가지고 페이스북에 날리거나 뭐 날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날라가지고 글은 올라가. 계속 쌓이는데. 반응이 없어요. 뭐 별로 없고, 또 뭐, 전번에 외신할 때 보니까, 뭐 저한테 멘션이 왔는데, 외신 주문한다고 왔는데, 제가 안 보니까, 넘어가고. 지나가고. 별로, 구매하고 많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는 많이 선생님은 작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하고 하잖아요? 누가 반응이 없어요. 심심해. 페이스북을 내도 막 누가 뭐 그런 거 보니까 댓글 나와주죠.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가 되는데 소통이 되는데 소공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예 뉴스 채널이로 바뀐 것 같아서 연동만 시켜놓고 그냥 집에 안 와서 달라고. 근데 또 이것도 해놓아야 된다고 봐요. 세팅 정도는 해놓고 연동만 시켜놓으니까 안 하시고 기본적인
가장 그런 SNS적으로 되게 큰 포지션을 서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를 요즘 많이 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유튜브 쪽에 꾸준히 뭐 농산물 나오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뭐 가지치기 뭐 한다 하면 제가 외식 가지치기 하면 이런 식으로 올려놨더니 2,400명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것들 있으면 이런 것들을 또 시간 내가지고 찍어서 바로 그냥 날리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막 사진을 편집하고 그걸 언제 하고 있어요. 찍어서 그냥 다 누르고 다 누르고 누르면 하게야 농사 지으면 서 한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가고 요즘 이제 K-Farmers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K-Farmers라고 들어보셨죠? 네. 나온 지가 두 달 반이나 세 달이나 됐을까요? 한 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파 커피라고 합니다. 한 번 치면 그냥 피를 아홉 장을 떼 다음 월만 신고를 하는 이걸 한번 그런 애가 여기다 영동을 주면 헤이 파머스 어플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생산자 그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영동일치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 영동도 있고요. 많은 게 있어요. 홈페이지를 영동시키고 있고 막 여기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영동일치 하나 썼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뉴스데이,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또 쇼핑몰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요. 네, 이렇게 사진 두 장만 올려요.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자기가 인증서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만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조합 회원들이 보고 아 저 인간이 유기농 농사를 지었구나 판단이 그리고요 페이스북에도 영농일지를 올리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요즘 다 많이 못해요. 맨날 쓰고 바꿔가지고 못하는데 못해도 이렇게 치면 그걸 영농일지를 올리면 페이스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반응을 K-Farmers에서 탔다가 말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가동을 보시면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매실이다. 그런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영농일지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아, 저 인간이 모랫날에 국가니까 국가라는 얘기도 있고 국대인사들 이런 식으로 매실을 키우는 과정을 볼 거죠. 샤빠진 얘기도 있고 아, 농사진 과정들이 쭉 설명이 되니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그거를 홈페이지 관람 적용한 게 아니라 영농일지 쓴 거를 쭉 실시간으로 농사 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소비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실 팔 때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보기 많이 좋았고, 이런 식으로. 네. 보세요. 이거 포스팅한 거 보면은요. 이거 보면 별로 저와 상태 안 좋지만. 근데 이런 걸 하면 아무래요.
근데 호스팅에는 일부러 좀 뭔가 분리 안 좋은 거 오면 이런 건 딸이 낫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고도 뭐 수분 없어서 오래도록 그것도 그런 거로 그 과정을 보여주니까 신뢰를 하는 거야. 그냥 배식을 하면 4년째 파는데 올해까지 한판 하나 안 들어오고 작년에 한 30몇 개 했다. 올해는 속도인 되니까 이런 것도 다행이었고 올해는 내실도 뭐 한 2통만까지 여섯을 못 가니까 재밌게 오늘 내실을 파고 우리는 직거래 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전화 와가지고 뭐 어떻게 크기가 짱이 이런 거 일하고 내실 까고 있는데 막 와봐요. 일 먹고 전화 받다가 설명해 주려고 숨기려고 이러지. 그러잖아요. 내실 직거래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줘버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모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소통하는 것이 과정을 제가 막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commerce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K-commerce가 앞으로는 자체 쇼핑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쓴 사람들을 이제는 저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저도 약간 코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거는 아, 저거는요. 케이커머스에서 지금 뭘 만들었냐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연동인지를 쓰면 여기에 전부 500명이 있으면 500명끼리 그림이 다 있어요. 업데이트가 돼요. 케이커머스라는 페이지 그리고 케이커머스라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또 만들어져 있어갖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붙어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스토리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스토리 이런 식으로 K-commerce를 활용해서 쇼핑몰도 하고요. 뭐 이런 페이지도 노출되고요. 카카오스토리에도 노출되고요. 그런 쪽 잘 써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까지 가면 굉장히 유용한 어플인 것 같아요. 농사 지으면서 여러 개 저기를 다 글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블로그에도 노출이 돼요. 그걸 올리면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니까, 그, 케이퍼마스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거의 등록하십시오. 해갖고, 글을 올리십시오. 올리시면 하는데, 나중에 이제 블로그 연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하면 하나만 쓰면 블로그에 걸러야 돼요. 그냥 제거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연동은 그냥 우리 저 강진영 씨한테 많이 배워봤고요. 연동은 굉장히 많이 1타, 1타 쿠키. 그죠? 뭐 그런 것, 저, 강민영 씨한테 내가 그 주말에 많이 배워봤어요. 연동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한 건 거의 다 해놨어요. 이게 제가 K-commerce에 글을 올리면요. 블로그 이렇게 떠요. 블로그 안, 저 네이버 안 쓰거든요. 연동도. 연동으로 만들면 날라와서 이렇게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뭐, 보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이제 지금 근데 블로그는 해야 돼요. 블로그는 제가 시간이 좀 바쁘다는 핑계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더 하고 싶은 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카카오 스토리에 대해서 플러스 카카오 스토리는 다 아시죠? 네. 나가신 분은 어떠실까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인데요. 지금 6,400명이었는데 계속 친구 숫자가 떨어지고 6,200명. 한 3일 만에 6,000명.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됐냐. 내가 아직도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물어보면 내가 왜 네 소식을 바꿨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 아,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연결을 했든 그 사람이 뭐로 눌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소식을 바꾸면 어느 날 보니까 안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받는 건지도 모르고, 뜨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요. 사람들이 알고리즘 자체가 좀 아주 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물어봤는데 받더라고요. 15만. 그런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아까 올라오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 이렇게 써면 이렇게 댓글이 132개 정도 달리고요. 이런 식으로 달려요. 한 수요일 이렇게 사진 올리면 뭐 100, 몇 개 달리고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고 답글을 써줄 수가 없어요. 하루에 제가 300개에서 많게는 막 600개 정도 댓글 달리고 그 답글 다 봤고요. 질문 형태로 온 것만 봤어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를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쓰는 생각이 되느냐 해보니까 판매하는 데는 카카오 스토리 따라올 게 없어요. 왜? 아줌마들이 다 아줌마 거기서 들어가요. 페이스북에는 아줌마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다 아줌마들이 다 들어가요. 아주 굉장한 팬이 많습니다. 요즘 아줌마 팬들이 제가 사진을 안 올리잖아요. 오후 6시 이후에 사진을 안 올리면, 막 카톡이 안 헤드샷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직은. 짧게 끊지는 못해요. 안 올리지 않고, 막, 뭔 일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지리산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싶은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계속 뭐 탈락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막 소식 받고. 아직은 공유 이벤트, 카카오 스토리 공유 이벤트잖아. 막, 그, 스택업이라든지 이런 거.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 공유하고 있고. 그 정도 되는 데, 뭐, 그, 개통수 한번 걸면은 한 3개 올라갈 수 있어요. 공유 할 수는 있는데, 그, 진정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자제하고 있어요. 제가 그, 뭐, 개통수 팔겠다.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한번 좀 풀어볼게요. 개통수 5kg 공유해준다고 그냥 추천을 주겠습니다. 한번 이제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하겠죠. 시끄럽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한 3,000명 정도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하는데 진짜 팬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 농산물과 운영을 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산수인 사진 올리면요. 산수인 파티부터 나오고요. 개통수 사진, 다음 사진 올리면 다음 파티가 확인하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판단하는 얘기 전혀 하지 않은 것 나오고 있거든요. 개통수 전에 한번 끌어갔더니 한 50명 정도 전화 걸어가고 주소를 하러 그 정도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다 기반 잘 고민해보면 페이스북도 있었고요. 그동안 또 제 브랜드라든지 그런 이미지들 보고 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해보면 그런 6,000명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뭐 지금도 막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수신 거부 막 그 소식 공지를 하지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 도시 사람들도 좀 이런 스마트폰 좀 가르쳐줘야겠는데 스킬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진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왔죠. 사진으로 하는데 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카톡, 내 전화번호 내 카톡을 주면 내가 사진을 보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 밤 사진 멋있는데 밤 사진 좀 보내주세요. 막 써요. 이런 사진 찍어놓으면 또 막 다음 사진 그래가지고 자기 그 카카오 스토리 그 얼굴로 이걸 쓰기도 해요. 뭐 커버 사진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선생님 사진도 막 갖다가
저희가 쓰는 분이 계시고. 저는 이걸 공짜로 써요. 제 사진은 저작권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카톡으로 주면 막 다 써요. 주니까 이제 이 분들하고 소통이 한 주만 사진 왔다 갔다 하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영향거리로 사진이라는 서비스예요. 네, 다음으로 할 거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네, 블로그를 쇼핑몰 하십니까? 왜냐하면 카카오 스토리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판매하는 것들, 댓글도 달기 귀찮고 주문 받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거꾸로 이거 갖고 댓글 달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주문한 사람도 찾으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로 와서 주문하시고,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나가고, 블로그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카오 플러스를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다 스마트폰인가요? 네, 스마트폰으로만 찍었습니다. 네. 지금 저 조금 더 지나면 좀 전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안 찍고 카메라는 제일 이런 고추만 찍거든요. 그런데 트럭은 뭐 안 사도 그냥 카메라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메라는 한 대여섯 개 있는데요. 좋은 것도 그냥 또 있는데 이제는 사진을 좀 너무 이제 사진을 많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진을 좀 더 잘 찍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카메라를 찍어야죠. 카카오톡 플러스는 PC로 할 수 있거든요. PC로 돌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게 PC에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댓글도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진도 바로바로 올릴 수 있고 데스크탑에 저장되는 파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좀 공부를, 사진 찍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잘만 해도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광하는 부분이 카카오 스토리잖아요. 스토리로 풀어야 되는데 스토리를 안 풀어요. 이 얘기를 만들어요. 가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은 스토리를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없이 농산품처럼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스토리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전략을 하면 브랜드가 나와야 돼요.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브랜드도 없고 브랜드가 이미지도 다 저기인데 사람 이름도 안 지어놓고 개똥이 말똥이 어떻게 계속 쓸 수는 없잖아. 백두야 뭐 주방한 거 계속 쓸 수는 없어. 사람이 계속 안 해. 그런데 브랜드를 안 지고 진짜 이 브랜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해야 돼. 그림에서 이미지들을 어떻게 내가 스토리를 전개할 것인지. 우리 영화 보거나 뭐 드라마 보거나 하면 다 기승전결이 또 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만 나가서 쓸 게 아니라 나쁜 얘기도 가끔씩 트럭이 빠진 얘기도 쓰기도 하고 뱀 잡아갖고 뭐 그런 얘기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의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먹은 이야기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가끔씩 쓰는 건 좋지 않아. 근데 너무 그러면 지구 3명 있는 사람 얼마 나오겠어? 계속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블로그를 쓰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런 스토리 전략도, 이 스토리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블로그, 뭐 기능적인 것만 막 하는 것보다도 기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가, 자기 소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진 배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소개 맞춰서 이게 다 레이아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들이 다.
저는 스토리 마케팅 하는 걸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스토리 마케팅 참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할게요. 아니, 브랜드를 꼭 만드십시오.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을,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허청 사이트 가시면 돼요. 네이버 가셔가지고, 특허청 치시면, 여기 나오면, 거기에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상표라고 치고, 여기다가 이제 뭐 내가 아까 지리산 자연과학청 산출추라는 이름을 등록하고 싶으면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누가 이미 등록을 한 경우가 있고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안, 한 거는 이제 남이 했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름을 나하고 가장 지을 때도 이미지로 떠올려야 돼요. 좀 전혀 연관성이 없고 그냥 하는 이름들은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이미지로 떠올라야 돼요. 이미지가 안 떠올 경우는 옆에다 캐치프레이즈를 달아줘요. 자연에서 키운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가셔서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걸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책에 있을 거예요, 내용은. 그 요령이 좀 나올 거예요. 뭐 고유명사를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것들 중심으로 해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 보셔갖고, 그것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니까,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네이버 가셔갖고, 요령을 좀 공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고, 나서 검색해보면, 뭐, 이렇게, 그래서, 구청에서 이 백대나무라는 걸 그리고 등록을 하려고 한 3년 전부터 특허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여기 근데 거절당했어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 거절당해서 이걸 못하고 그래서 3년 동안 고생하고 쓰겠어요. 이제 산수련 옛날에 만들어놨는데 산수련을 어쩔 수 없었어요. 막 고에다가 뭐 백대나무를 한다고 막 다 감고 쇼를 했는데 그게 다 땅이 됐고 등록을 못해버렸어요. 왜 못했냐면요 백세 부 백세 또 백세 빈 뭐 이런 백세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있어도 될 수 있죠. 예도 있으면 예도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특허 하시는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요인이 있으면 안 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브랜드를 할 때 보안을 안 한 거예요. 디자이너를 안 했어요. 백세를 치면은요 열 몇 개가 등록돼 있어요. 백세, 자, 민간. 근데, 등록을 못 시킨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한글로 써놨잖아요. 한글로 써. 디자인 안 했어요.
그게 차별화가 안 되고 이미지화가 안 되죠. 그게 굉장히 달랐어요. 이건 이제 선지들이라는 그 사표인데요. 제가 등록을 시켰죠. 옛날에는 거절 당했었어요. 이, 보면 뭐 디자인, 같지 않은 디자인을 했죠. 그냥 사진에다가요, 디지털 사진에다가 한글 글씨 폰트 있죠. 그 서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글 있다면. 집어 넣어갖고 글씨를 길게 하는 걸 장평 준다고 하거든요. 긴 게 뺐잖아요. 글씨를 넣어. 진짜로 좀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예요. 편집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디자인이라고 JPG로 전환하고 대충했어요. 디자인을 시키니까 그나마 된 거죠. 디자인을 만드셔갖고 주로님 코드를 그쪽에다 스페셜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받으세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아까 만든 디자인을 제출하고 56,000원 돈을 내면 결국 1년 기다리면 결정이 되면 22만원이 되면 그러면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화 시키는 거예요. 디자인을 보완화 시키는 거예요. 특허청 사이트에서 좀 많이 나오고 이름 등록 저기 하더라도 그 등록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디자인화 되고, 보완화되는, 등록 사유에 해당될지라도, 식별력 있는 단어 또는 로고가 결합하거나, 서체를 특이하게 보완하여 출하하면 등록 가능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 강화해가지고, 브랜드들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시겠잖아요. 지금 그러면, 특허청 사이트가 2588에서 8080이라고 했어요. 이, 한 과정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 전화 다요. 저도 등록을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건 활동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또 물어봐요. 계속 자꾸. 한 반나절 걸려요. 저도 등록 하나 시키는 거. 모르니까. 뭐 제가 무슨 변사입니까? 확하게 모르죠. 다음 누가 여기서 막혔는데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또 설명해 줘요. 내가 대한민국 그 서비스 그 항공사 중에서 특허청이 제일 서비스 잘해요. 막히면 바로 또 막히고 막 30분 동안 막 전화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 해줘요. 그러니까 또 겁내지 마시고 비 오는 날 열다고 가시고요. 딱 전화해 잡아놓고 인터넷 켜놓고, 준비하고. 그건 안내 싸게 돼. 내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해주니까 다 등록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마디만 그냥, 저도 한마디 걸리니까. 한 17개 정도 해놨는데도, 지금 한마디 걸리거든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책을 많이 냈다고 하니까, 많이 써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본인도 장난님을 계속 그다음에 창조경제에 알맞죠.